문 열어줘. 응. 벨 눌러 벨. 아, 낙 낙. 낙 낙. 누구세요? 야 좋다. 여기 뷰가 바닥 위래. 여기가 되게 우와 우와 뭐야 뷰. 우와 우와 뭔데 우와 그냥 진짜 완전 바다를 보고 있네. 미쳤네 뷰가. 동전 던져 침대에 그냥 깔끔하게. 아 형님 아 동전 던져 보자. 야. 이게 지금 보자 이게 내가 볼 때 이게 메인 이게 메인 배드고 그래. 이게 엑스트라 배드인데 동전 던져 깔끔하게 이거 동전 해. 근데 뭐 차이 난다고. 아 차이는 없어도 그냥 기분 탓이지. 근데 여기 좋은데 창가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해. 사이즈가 똑같아 근데. 어 똑같아. 와 여기 여기가 좀 뷰가 야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형 뷰가 뷰가 이게 말이 돼? 야 아니 이게 무슨 안녕이나. 그래서 세호 형 응? 지금 우리는 어디에 가는 거예요? 고깃집. 오늘 왔으니까. 그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숙소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우와 하는 거 보고 지금 화면이 이렇게 페이드아웃이 됐을 거거든. 그러고 밝아지면서 바로 이 장면이란 말이야. 근데 진짜 셋이서 침대 닿자마자 누가 한 대 진짜 세게 친 것처럼 다 이러고 30분 이상 내리자고 와. 정비를 좀 하고 나왔습니다. 누나들 이제 뭐 할까? 진경이 누나 한국에 오셨지? 수기 누나는 오늘 쉬지 않을까? 일요일이면? 수기 누나 계속 야 우리도 같이 가자. 아니 우리도 같이 가자 조용히 있을게. 다 왔다 저기다. 야끼니쿠 기라꾸라고 써있죠. 기라꾸 이쁘지? 훌륭합니다. 오, 사우나 냄새가 나무 냄새 나무 냄새. 와 우설 자. 자 우 오늘의 우설. 자 우설 이행시 조세호 씨가 한번 보여주실 겁니다. 왜냐면 이행시를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두 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 한 명이 누구냐? 조세호 유병재. 우 우리가 함께하는 설 설날. 진짜 설날인데. 아 설날이야. 잘 먹겠습니다. 와. 어때? 안 맞아. 이게 약간 말캉하네. 약간 말캉해. 그리고 약간 뭐 올라오지. 어찌됐건 오늘은 고베 도심을 좀 받고 내일은 철저히 세호 형한테 기대갖고 세호 형이 추천하는 동물원에. 이거 쉽게 할 수 없는 거잖아. 근데 카피바라 만져보고 먹여주고 하는 거는 안 되지. 그죠? 특히 와 마지막에 먹은 게 뭐야? 이게 그 우설의 마지막 끝부분. 아, 방금 나온 게 한 마리에서 요거밖에 안 나온대. 아니, 엄마한테 소요 먹었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소 혀 찍은 게 없어서. 됐어? 아 그리고 우리 여행에 좀 특징이 있어요. 뭐야? 그 아침 일찍 깨우지 않습니다. 주무실 만큼 주무세요. 아 진짜? 내일 대충 몇 시에 움직일 거야? 7시? 아침? 응. 잘 만큼 자고. 야 무슨 아침 7시야. 4시 반에 일어나야지. 내일 아침 새벽 4시 반 기상입니다. 4시 반에 일어나서 저기 앞에 바닷가가 좋더라고. 거기 단체 조깅 있을 거예요. 단체 조깅하고. 아, 근데 재밌겠다. 남자들은 상타해. 근데 재밌겠다 형.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등심을 제일 좋아해. 먹어봐요. 좋아하고 일단은 우영이 리액션 한 번만 보고 먹어봐봐. 솔직한 리액션. 네. 잘 먹겠습니다. 예. 아니, 떡지지 말고. 아, 잠깐만. 혀라도 좀 닦고 얘기를 해야지. 누워봐. 우와. 우와. 나는 다른 것보다 여기가 어디든 간에 우리 셋이 놀러 온 게 너무 행복하고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 나 너무 좋아. 지금 뭐 더 이상 뭐 무슨 행복이 있겠어. 학창 시절에 별의 별꼴 다 보는 아니, 친구들끼리 그냥 마음 편한 거 있잖아. 한국 돌아갈 때까지 안 먹어도 됩니다. 배불러? 네. 다행이다 비 안 와서. 다행이야. 야 근데 오늘 바람 제법 분다.
오늘은...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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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어. 세호 형이 그 9시간을 잤어요. 야, 잘 잤어. 9시간 잘 잤어요. 근데 자, 본인은 잘 잤어요. 어? 코 괜찮아요? 왜? 요즘 드럼 연습을 뭐 하시나 봐요? 아, 그래서 아침에 개인기 준비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아침에 그 얘기를 했구나. 코에서 누가 아. 형 코를 이렇게 잡고 안에서 야, 근데 야! 나는 솔직히 야! 최근에 또 스케줄 때문에도 피곤하기도 했고 오랜만에 이제 늦잠 잘 수 있다고 네. 하니까 그 막 설레임에 자려고 하는데 계속 형 자요? 형 자요? 아, 자야지. 아, 자는 사람이 왜 대답을 해요? 오늘 또 의상들이 바뀌었잖아요. 네. 아, 그러면 또 오늘 그거 책장 소개를 또 아, 오케이. 그럼 네. 오늘은 저는 그냥 컴팩트하게 할게요. 컴팩트하게. 네. 자, 우영이부터. 저는 이거 제가 또 친한 아. 디자이너 99% 알아. 네. 와. 어, 바지도 약간 어제 그 느낌인가? 네, 어도 뭐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이것도 다 국내 브랜드.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웨이비라고 회사 굿즈인데 창이 길어가지고 네, 되게 이렇게 쏘고 다니고. 오, 좋다. 아이돌 같다. 느낌이 나는 거죠. 저는 그냥 오늘 그 민트색 네. 비니와 잠시만요. 왜? 자리 이동을 왜 하시는 거죠? 아, 하는 거 아니야? 아, 안 해요? 아,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아, 아, 그래? 전혀 아예 상관없어요. 저는 민트색 비니와 약간 깔맞춤을 이 비스빔 운동화로 해봤고요. 비스빔이요, 비스빔. 네, 비스빔. 바지는 이제 저희 아모프레. 뭐 제가 만든 거니까 아모프레 신상. 네, 네. 네, 아모프레 신상. 안에는 맨투맨도 아모프레 신상. 그리고 요 패딩 베스트도 작년 아모프레. 작년 아모프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가방은 오늘은 이제 제가 예전에 샀던 크로마츠. 야, 이 지퍼나 이런 것도 진짜 멋있다. 이거. 야, 가족이 찐이네. 저는 오늘 날이 조금 추워진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오늘 입은 패딩은 몽베르 라이트 알파인 보건력 800짜리 예, 입었습니다. 바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브라운야드 치노 팬츠고 슈즈는 오늘 동물원에 가고 좀 더 편안한 복장으로 좀 입기 위해서 아식스 그리고 GT2160 블루 컬러 예전에 한번 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거고 모자는 빔즈 도쿄 빔즈에서 구매했던 거고 이제 가방을 얘기해야 되는데 네. 형이 뭐 크로마츠 가방 뭐 얘기했지만 오늘은 제 가방에 비해서는 이건 가방도 아니에요. 아, 그래? 왜냐면 제 가방은 PPL이거든요. 아, 진짜? 네. 야, 그러면 달라지시지. 자, 그래서 오늘 맨 가방을 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확실히 좀 야, 색깔 좋다. 야, 주머니 좋고. 한번 저희가 보시자. 좋다. 아니, 근데. 주머니 개수 좋다. 잠시만요. 야, 이거, 가방을 샀는데 가방을 이거, 하나 더 주네. 어휴, 이거 하네, 가방. 저는 요거 고베 오기 전에 2회 정도 착용을 해봤습니다. 자, 요게 더블 포켓 백팩인데 가방에 파우치가 두 개가 달려있는 거야. 저는 가방을 드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지갑 차키거든요. 근데 그 지갑 차키가 편하게 열어서 나올 수 있는 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웃포켓을 좋아하는데 여기에 그냥 지갑이랑 차키 넣을 수 있어서 여기는 그거용으로 쓸 수 있는. 오, 진짜 깊어. 깊어요. 오, 깊어 깊어. 제 손바닥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워낙 손이 작으셔서 근데 저는 이제 아니요, 손 그래도 돼. 좀 작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노트북. 이렇게 3단계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눠져 있고 메인 백에는 일반 큰 짐들을 넣는데 여기 안에도 역시 패드나 네.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가방의 가장 키포인트는 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키링을 달 수 있는? 디링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적절한 위치에 있어갖고 여기에 뭐 이렇게 막 주구장창 달면은 되게 예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있어요. 사이드 스트랩. 요게 가방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여기 조였잖아, 옆에를. 그래서 얘가 쉐입이 요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야. 이거 안 조으면 그냥 툭 튀어나오거든요. 마지막으로 저희 캐리어를 갖고 여행하잖아요. 네. 아, 이거? 네. 뭔데 이게? 캐리어 손잡이. 요 손잡이에 이거 끼는 거야, 이렇게. 이거 있으면 이제 정확하게 고정이 되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그 파타가 메고 있는 저 메신저. 메신저도 귀엽네. 저것도 이제 있고. 두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메고 오늘 카피바라 보러 갈 거고. 좋네. 네. 좋다, 좋다. 그 혹시 뭐 다니다가 짐 생기는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좋아. 네, 열심히 드시라고 응원해드릴게요. 아니, 이거 마스크 하나만 좀 보관 좀 해주세요, 마스크. 이거를요? 한번 어디다가 보관을. 여기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좀 보관 좀. 이게 여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더라고, 구겨져가지고. 그 저는 주로 뭐 특별한 데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그 모여 있는 데 좋아해요. 여기가 푸드 코트. 예. 아, 코트 좋죠. 아, 그럼 각자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겠네. 야, 사람 많네. 야, 많다. 난 이렇게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고 다양하게 각자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데가 좋아.
아, 나 너무 부었어. 지금 아씨 미쳐버릴 것 같아. 지금 너무 부은 게 너무 느껴져. 봐봐. 모르겠는데? 이거 완전 빵빵해. 눈두덩이 어? 살짝? 나 나왔다. 아 여기 잘 왔다. 나 너무 마음에 들어. 음식도 아, 그래. 빨리 나오고. 우지야 좀 줘볼까? 야, 아, 내가 먹을게요. 이거 좀 드세요, 이것도. 아 국물 시원한데 좋다. 괜찮아요? 먹어봐. 이거 휴저 가져왔어. 짭조름하니 괜찮네. 아우 근데 이거 실례하겠습니다. 맛있어? 너무 뜨겁다. 즉석 음식이어가지고. 사회생활하면서 사실 서른 넘고 마흔 넘어가면서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친해지는 게 쉽지가 않거든. 네. 근데 우리는 꽤 친해졌으니까. 근데 그 또 명분을 잘 만들어야 되니까. 좀 너도 너 채널 좀 잘 더 가지고 해서 좀 우리가 그래도 야 이왕이면 여행도 왔는데 남는 것도 있으면 좋은 거잖아. 네. 열심히 일을 해서. 아, 그러면 이번에는 우재 형 쪽에서 해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세 명 왔으니까 세호 형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잖아요. 그 어떤 시작에 우리가 좀 힘을 실어 드릴 테니까 LA로 우리 세 명 해서 경비랑 이런 거 다 또 우재 형처럼 다 해줘가지고. 근데 아마 그냥 감히 예상해 보건데 이 영상이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한 2, 3주 있다가 나가거든? 응. 그때 채널 세워 10만 넘어 있어. 아 진짜? 야 와하 여러분 좀 더 먹자. 근데 만약에 형 안 먹을 거지? 응. 나 먹어, 먹어 하나 먹어. 오케이 오케이. 왜 이게 무슨 맛인데? 맛있어. 되게 가볍고 되게 괜찮아. 아 그래? 어 먹어봐봐. 어? 야 형 가져가야지. 형 그냥 안 돼. 가져가야지. 형 안 돼. 이거 가져가야지. 형 안 돼 안 돼. 근데 지금 치즈 이거 다 떨어졌네. 있어봐. 아 거짓말 아니고 나 서울 가면은 진짜 이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가자 이제 카피바라 보러. 아 설레인다 카피바라. 실제로는 아예 처음 본다 카피바라. 너 좋아할걸? 종은 아예 다르지만 우리 드로랑 카피바라 색깔이랑 비슷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친근한. 이렇게 너의 집까지. 진짜 오늘 저녁에 어떻게 돼 스케줄이? 나 그 좀 체크해보게. 뭐 체크해? 뭘 또 체크하는 거야? 아우, 진짜. 형 체크 좀 안 하면 안 돼? 아니 하긴 해야 돼. 아니 다 알아서 돼요. 아니 예약을 해야 되니까. 무슨 예약을 해? 아니 뭐 중화요리 줄까? 아니? 그냥. 안 가고 싶은데요? 네. 와. 야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야? 야 이렇게 매너없게 대답을 한다고. 형이 딱 정확하게지 얘기할 때 오늘은 중화요리집 가 이 새끼들아 이랬으면은 예 아, 그래. 이랬을 때 그럼 오늘 중화요리집 가. 아니요 카메라 꺼봐. 카메라 꺼봐. 카피바라 옆에서 평을 같이 있게 해줘. 대기별로 부모님 만나고 싶어? 봤어? 들었어? 카피바라 옆에서 평생 같이 있게 해줘. 멘트 지긴다 진짜. 아. 오, 진정의 신뢰네. 이게 뭐야? 뭐 들어가서부터 뭐 바로지 뭐. 후. 아, 너무 귀여워. 미쳤다. 와. 얘는 뭔데? 카피바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얘는 카피바라 아닌 것 같아. 얘 또 이름이 있을 걸 여기? 아, 우리 조카 대꿈 진짜 좋아하겠다. 호랑. 이거 호랑이잖아. 호랑이야. 와. 우와. 나 호랑이 때야. 내가 살아있는 인간 호랑이라고. 와. 나와 같은 심장을 가졌구나. 호랑아. 저 앵무새 새끼 졸라 시끄럽네 진짜.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앵무새로 나가 이러는 것 같은데? 나가! 아 나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아 내가 얘기했지? 얘 좋아한다고? 그래. 어제 무슨 좋아, 뭐 너무 좋아. 뭐 카피부킹가 뭐 그거 보러 가야 되냐고 나한테 막. 이제 여기로 가면 카피바라 보는 거야 카피바라. 동물을 맞아, 카피바라, 이렇게 카피바라 가까이서 오랜만에 이렇게 본. 우와 이건 뭐야? 어, 나 진짜 오랜만에 본다. 얘는 뭐야? 어머. 얘는 뭐야 근데 진짜? 얘도 뭐 무슨 뭐 두더지 여우 뭐 이런 건가? 밀림 대자연에 온 것 같다. 와 이봐. 어머.
와. 어머. 나보고 어제. 어머. 계속 저녁 먹으면서 그 동물을 왜 가냐고. 어머. 엄청 좋아하네. 형, 좀 읽어주세요, 이름을. 아메리카 파크? 몰라. 자, 카피바라. 엉덩이 보이지? 카피바라. 어머, 카피바라. 미쳤구만, 여기. 카피바라다. 네가 카피바라니? 네가 카피바라야? 헤이, 박카피. 봐봐, 만져봐봐. 엄청 귀여워. 안녕. 어, 따뜻해. 따뜻해. 카피바라, 카피바라. 카피바라, 이거 봐라. 어? 카피바라다. 나도 한번 찍어줘, 같이. 어, 카피바라다. 올라. 카피바라다. 어, 처음 보는 카피바라인데? 어, 이거 무슨 바라지? 어, 사진 한번 찍자, 여기서. 예. 이쪽으로 돌려줘, 네가 돌려줘봐. 네, 알겠습니다. 찍어봐, 와. 이야. 와, 너무 귀여워. 이거 완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잖아. 우와, 미쳤다. 방에다 올려줘. 이 새를 형 방에다 올려달라고요? 얘 쬐맨 안에 뭐야 얘? 원숭이. 너무 귀여워 얘 뭐야? 헤이아치야 너? 오. 얘랑 같은 방향 보고 있어봐. 에? 조세호 아니야? 이거 조세호 아니야? 우와. 아. 와. 와, 제가 몸 한번 감으면 그냥. 끝이지, 끝. 끝나겠다. 물론 난 버티겠지만. 야, 이 새끼야. 장우 형이다, 장우 형. 아, 재미없다. 세호 형이 억지로 그지 우리 끌고 와가지고 동물. 야, 너는 나중에 방송 리액션 봐라. 너 이제 레스펜더 보면 또 이제 환장한다. 얘. 어딨어, 레스펜더? 레스펜더 좀 나가봐야지 이제. 레스펜더 보잖아? 그럼 또 어떻게 되냐면 레츠고! 이렇게 돼. 레스판다 보면. 잠깐만, 다시 한 번만. 레스판다를 보면 어떻게 된다고? 아, 여기도 분명히 뭐 있는데. 여보 있어 분명히. 주주주주주주주 아무것도 없지요. 이씨. 오, 미쳤다. 레스. 졸라 귀여워. 어떻게? 와. 어, 그랬어. 어, 레서판다 그랬어? 장난친다, 얘네. 오. 너무 귀여워. 어. 아, 야. 미친. 그러니까 저 반대 세계는 어딘가 지금 궁금한가 봐. 우리 아까. 가자. 아까 놓친 거 있지 않나? 어? 우리 아까 놓친 거 있지 않나? 없어, 없어. 형, 형, 응? 형. 한 바퀴만 더 돌면 안 돼요, 다시? 안 돼, 안 돼. 이용료가 끝났어. 이거 재밌어. 한 번에 1,500엔. 뭔데 이게? 뽑으면 큰 것도 나오고 작은 것도 나와. 다 작은 것만 넣어놨겠지 뭐. 이까지 10대명이 됐을까? 이거 인형 나오는 거야? 자! 4등! 어, 어, 에이. 고래됐으네. 여기, 이렇게. 하이, 도모. 도모. 나는 이런 거 좋아해. 어, 야, 씨, 이거 가방에 달면 멋있겠다. 어. 어? 어? 그때 진경 누나가 이거 분장하지 않았나? 아, 나 이런 거 안 하고 싶은데, 형. 해봐. 잘, 안 된다, 잘. 하나 해? 뭐? 하나 해? 해, 해, 해. 오늘은 참아. 뭘 안 뜨거? 계속 안 뜨겁지? 아니, 뱀한테 물리도 이렇게 뜨거워해? 왔다 그랬어, 왔다고. 뜨거워, 뜨거워. 가자, 이제. 피곤하다. 너는 너무 좋아한다, 이제. 카피카칸가 뭐 키카콕한가 이것 바란가 저것 바란가 아 진짜 걔네 보러 오자 날 바란가 널 바란가 아 진짜 우재형 17만원치나 사기하고 아 잠깐만 아씨 나 호랑이 보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연락해요 형 나 호랑이 보고 있을게 어 나도
우리 집에 갈 뻔했어. 호랑이가 짱이야. 호랑이 여기 맞지? 여기가 이거를. 좀 예전 스타일로 좀 얘기해볼게. 네. 멘트를. 갈까? 자, 저희가 오늘 이곳 고베 동물왕국에서 네, 맞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동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함께 나눠봤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세 사람과 함께 또 이곳에 있는 동물 친구들이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곳을 떠나 이제 고베에 있는 기타로 이진칸이라는 곳으로 이동할 텐데요. 날씨가 제발 좀 쌀쌀하니까 가서 따뜻한 차 한잔 하면서 오늘의 하루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가시죠. 동물들 안녕. 동물들 안녕은 지금 시청자분들을 잠깐 동물들 안녕하면 지금 시청자분들을 동물로 생각하시는 거 들어가고 싶어? 동물하고 들어가려고? 호랑이 친구와 인사만 할 거야? 방법을 좀 알려주시오. 호랑이 친구와 하이파이브 할래? 방법을 좀 알려주시오. 뭐 어떤 방법을? 호랑이와 싸우는 이기는 방법. 진짜 좋아. 놀라 웃기다 진짜. 자 오늘 만나요. 이 언덕도 너무 좋다. 여기 되게 소박하고 예쁘다. 여기는 그래서 한국 분들도 많이 놀러 오셔. 우리 이제 커피 한잔 하지 뭐 가볍게. 좋습니다. 세호 형, 응? 방금 왜 굳이 커피 한잔 하지 가볍게 이 얘기 왜 한 거예요? 나 진짜 마시고 싶어서 한 건데. 우리 카메라 켜지기 전에 이미 다 얘기한 건데. 왜 카메라 켜지니까 한 번 더 얘기해요?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할게. 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아, 그... 형 근데 가리봉동 거리 되게 좋다. 뭐라고 이름이 여기? 가리봉동? 기타노 이진칸. 아 기타노 이진칸. 아까 뭐? 가와만사성 동네? 기타노 이진칸. 아 기타노. 너가 하도 다르게 불러가지고 나도 헷갈린다. 가와만사성 아니고 가나다라 마바사 아니고. 기타. 기타가 뭐야? 기타.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기타. 통기타. 기타 등등. 여기가 뭐 가타부터 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 그 거리가? 기타노 이진칸. 일 치는 거야. 기타노 이진칸? 한번 다시 해봐. 기. 기. 하! 다! 잘했다! 기타노 이! 기타노 이! 기타노 이진칸! 가타부터 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 가타부터 하지 말고 기타노! 근데 제일 귀여운 거 뭐냐면 이거 나한테 여기 걸려서 아 아니야 여기 걸면 돼 여기 아니야 아 오 마이 갓 이거 귀엽다 이거 봐 이거 팔은 꺼내야지 팔은 진짜 졸라 귀여워.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요 정도 하고 그래? 뭐 저녁만 먹으면 돼요. 근데 저녁은 그냥 우찌 먹죠. 아, 자유시간으로? 네. 우리 내일 떠나잖아요. 그치. 내일 우리가 저녁에 출발하잖아. 저녁 시간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셋이서 돌아다니는 거를 계속 찍었으니까 내일 제가 한 시간씩 드릴게요. 한 시간. 그리고 우리 감독님들도 한 분씩 제가 붙여드릴게요. 아, 팀으로 세 명에서 갈라져가지고 한 시간 동안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거 분량 담아오세요. 아, 그 분이 각자 움직이면 되는 거네? 각자 그냥. 아니면 각자 어필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저와 함께할 사람 요거예요. 아, 그러면 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내일 저와 함께하시면 윈미 식사비 제가 쏩니다. 연예인과 함께하는 런치쇼. 토크와 수지 함께하는. 시원하게 맺자 이놈은 스타일 중화요리 조심해 아 그놈의 중화요리 진짜 중화요리 줄까? 아니? 네 안 가고 싶은데요? 네 중심 때부터 베이징 가 그럼 일본어 한마디 할게요 나가리 저는 그냥 사실은 호텔에 있고 싶은데 아니면 거기라도 다시 가요 우리 기획안에 나왔던 커피 호텔 에라이씨 아 저 그러면은 최초에 기획안대로 움직여보겠습니다. 최초에 우리 또 패션 채널이잖아요. 너무 쇼핑 쪽을 안 보여서. 되게 좋아 패션 채널. 네. 근데 너무 쇼핑을 안 보여서 좀 아이템들 좀 구경 좀 하고 하는데 제가 같이 돌아다니면서 아. 자그마한 액세서리나 뭐 이런 자파류 쪽으로 선물 하나 제가 해드리는 걸로 같이 골라서 문자면 한번 다섯 분이서 회의 한번 해보시고 한번 맞춰보세요. 네. 정했어? 하나. 네. 아 진짜? 도표 세표? 그럼 아 내가 아니네. 아니지 모르지 우영일 수도 나이 나도 알지. 왜냐면 나는 되게 계속 멍 때린다 이러고 막. 세표 먼저 막 그러니까.
아 진짜 아우. 그러면 셀프가 장우야? 나네. 난 세표, 난 세표 세호 형이야. 아니 나 세표가 우길 거야. 선물 해준다고 했으니까. 아 진짜? 거봐! 거봐! 아니 내가 야 내가 거봐. 내가 선물까지 사준다고 그랬는데 잠깐만 나 그러면은 나 혼자 카메라 들고 나 혼자 쇼핑을 찍어야 돼? 그게 바로 주제쇼죠. 이 사람들도 아는 거야. 나랑 가면 배는 못 채운다는 걸 아는 거야. 아 두 명 없으니까 진짜 여행이다 이제. 아 맛있는데 진짜 작아.